이 대주 자체가 이 원인 제공을 물론 했지만 엄마도 일조한 부분이 있고 이 원체 이 부부가 있고 이 원체 이 부부가 살면 안 되는 부부가 악인이 되었고 만나다 보니까 응? 당신네들이 저승에 오는 원수가 이승의 원수가 만나서 살아 가정을 갖고 두 형제를 데리고 네 식구가 살아가니까 이게 12백날 이게 조용할 날이 없더란 말이지 엄마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세월을 20몇 년을 이 대주하고 살면서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거 죽이겠어 어떻게 물건 같은 거 갖다가 버려 법만 없어 따발총으로 쏴 죽여야지 이거. 어? 안 그러고? 근데 이 아빠는 이미 습이 돼버렸어 엄마. 그러면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아 앞에서는 신사적으로 얘기하겠지요. 어? 아 네네 어쩌고저쩌고 하겠지요. 이 개구신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 이 아빠가 이 신의 밥으로 진짜 아닌 게 천지조화가 백만사가 대길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응? 이거는 뭐 오늘 내일에 어떻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한테 오늘 포인트 전화점사는 당신이 독해져야 돼. 당신이 이 남자하고 포기를 할것 같으면 오늘 당장에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되고, 응? 안 그래? 네, 갈 거예요, 진짜. 법원에 가서 도장 딱 찍어갖고 해줘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가 악독해져갖고 이 대주를, 응? 정말 엄마가 더 이겨먹으려면 엄마 지능적으로 해야 돼. 악독하라는 거는 막 앙앙거리고 싸우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더 지능적으로 독살스럽게 해야 돼, 엄마. 이 대주가 만만한 콩떡으로 엄마를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응?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이게 우습게 아는 거야.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지그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여자 밑구녕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독하게 마음 먹으세요, 아주. 그리고 이 대주한테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엄마 아들이 지금 중요해. 맞아요. 제 아들한테 신경 써야죠. 아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들이 죽냐 사냐에 쓰러져갖고 지금 응?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개 뜯어먹을 놈이 어딨어 이 쌍가. 응? 그 애비도 아니고 그건 아주 응? 그러니까 엄마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짝 차리고 지금 아들 우선 엄마 지금 여기서 당장 이혼해 주었고 법원에 가면 누구 좋으라고 법원에 가서 당장 이혼해 주냐? 응? 그년한테 가서 붙어갖고 응? 그년한테 희희낙낙하고 엄마는 슬퍼서 죽고 그년은 기뻐서 죽고 그럼 미련한 짓을 왜 해? 응? 주더라도 지금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머리를 써서 제가 제 앞으로 아니 무슨 증거 자료라도 아, 잡아서 그러니까, 머리를 좀 지능적으로 쓰란 말이야. 증거 자료를 잡는 거를 엄마 하나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게 악대기 쓰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엄마. 울고 짜고 할 일이 아니야, 지금. 엄마가 지금 더 똑똑하게 해야 되면 머리를 지능적으로 해야죠. 답답하게 그냥 울고 뭐, 울면 누가 엄마한테 울었다고 뭐 표창장 주냐, 아니면 그년을 띄워주냐. 그러니까, 아빠 전화기부터 해서 아빠 거를 일거일동을 조금 엄마가 지금 증거를,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것부터 수작을 조금 엄마가 계획적으로 하시고요, 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아, 그러니까 엄마야. 머리만 안 좋다고 할게 아니라, 응? 엄마가 지금 아빠하고 이혼하겠어요? 이혼 안 하겠어요? 당신에도 이혼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혼수는 있어. 못살 부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엄마 처지가 아픈 아들을 그냥 무슨 감기 몸살 걸린 아들도 아니고 수족을 못 쓰는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 하나는 공부도 안 마쳤는데 이 깝깝한, 응? 앞으로 현실을 어떻게 엄마가 혼자 다, 응? 족쇄 채웠냐? 그놈은 날개 달아서 엄마 신랑은 훨훨 날려주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철사로 자근자근 돌멩이를 씹으세요. 그리고 아빠한테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고 더 아빠가 개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더 잘해주고 아빠한테 더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아빠의 일거일동을 엄마가 흘려보냈던 거를 조금 엄마가 부드럽게 작업을 치면서 어?
엄마가 조금 아빠한테 더 다가가면서 아빠의 어떤 현실적인 거를 조금 아빠, 엄마가 빼내세요. 빼내고, 응? 네. 빼내고 당신이 이혼을 하게, 하는, 이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면 안 돼. 인생이 너무 억울해. 네. 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당신만 아들 두 형제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빠에 대한 죄값은 치르게 만들어야지. 어? 지금 당장에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기 근데 자꾸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몸이 좀 이상한데 혹시 큰 건강상에 그거죠? 엄마도 건강이 안 좋아요. 엄마도 오래 이러다가 뭐 엄마도 쓰러져요. 약간 몸이 좀 이상한데. 그래 제가. 엄마가 지금 기력도 없고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니까 엄마가 깡다구로 버티잖아. 네. 엄마 쓰러지면 다 죽어요. 알았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요. 네. 어, 울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마야. 자식 새끼들 살리려면 엄마가 그럼 몸이라도 내 서방한테 팔아서 예. 내 새끼 살린다는 그런 마인드 정신으로 엄마 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빠의 일거일동을 엄마가 다 체크를 해서 어? 이혼을 해도 엄마가 증거 자료를 좀 마련을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법적 소송에 대응을 조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필요하면 네. 울지 말고 엄마 울어서는 될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지금까지 해왔던 거 싹 버려. 그렇게 할 거는 아빠 못 이겨.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에이, 불쌍해라.